영준아, 성현이한테 들었다. 너 기억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던데, 사실이? 그렇게 어른스럽고 생각이 깊던 네가 그 나라의 기억만 도려낸 듯이 잊었다고 했을 때 내가 더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. 아니에요. 내 잘못이에요. 당신이 성현이를 입원시키자고 했을 때 내가 고집부리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내 탓이에요. 영준아,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없겠니?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,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, 염치 불구하고 웃고 싶구나. 이게 뭐야? 놀이공원 같은 거 없다 그랬잖아. 좀만 더 가면 돼. 대철이가 봤다고 했다니까. 거짓말이라니까? 아직 부지매 입주느라고 했단 말이야. 난 그냥 집에 갈래. 기사 아저씨 따돌리고 올 때는 언제고. 무섭냐? 아니거든. 됐으니까 물 있으면 좀 줘봐. 없는데? 아, 아까부터 못 몰라 죽겠는데. 그럼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래? 가서 음료수 사올게. 같이 가. 왜? 혼자 이렇게 무섭나 보지? 아니라고 했잖아. 갔다 와. 대신 탄산음료는 안 돼. 차에 안 좋으니까. 꼭 여기 있어야 해.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. 빨리 갔다 와. 이상하다. 한참 돌아다녔는데 왜 사람이 한 명도 없지? 꼬마야! 내가 다리를 다쳐서 그런데 이것 좀 같이 들여다주면 안 될까? 어디까지요? 우리 집은 저 위거든. 거기까지만 부탁해. 저도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요. 큰일이네. 지금쯤 우리 딸 혼자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. 아침부터 우리 딸 열이 많이 났었거든. 빨리 가봐야 하는데 내가 다리를 다쳐서. 제가 같이 들여다 드릴게요. 착한 아이구나. 이거 마실래? 고마워서 주는 거야. 아니요, 괜찮아요. 사양할 필요 없어. 정말 고마워서 그래. 그럼 고맙습니다. 이 방에 있는 짐 영진이 방으로 옮겨주세요. 네? 갑자기 왜... 거기가 제 방이잖아요.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... 처음부터 거기가 제 방이고 여긴 영준이 방이었어요. 아저씨는 다 알고 계셨죠?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집에 계셨으니까. 그럼 주말쯤 말씀하신 대로 옮겨놓겠습니다. 원래 다 그 녀석 거였어. 이 방도
그 나라 애들도